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9% 상승, 나스닥은 1.37% 하락, 반도체 지수는 3%대 하락입니다. 자, 유럽도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상당히 강하게 V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3% 하락,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테슬라 하락했고요. 자, AMD, 엔비디아 6%대 하락이고요. 니콜라도 3%대 하락. 자, 모더나도 지금 2% 하락, 화이자도 1.27% 하락. 정유주 지금 유가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서 경제활동 다시 조금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뉴스들 나오고 있고, 그에 엑소모빌, 쉐브론과 같은 정유주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제 언택트 쪽이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8%대 하락입니다. 자, 보잉도 4%대 상승, 코카콜라 2%대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원화 강세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1,115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 전고점 코스피는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도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60일 저항권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에 닥터K는 인버스 다 청산했습니다. 인버스 다 해제한 상황입니다. 전일도 외국인 연속적으로 지금 상당히 4거래일 동안 2조 한 3천억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 기관은 3,200억 매도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전일 기관 외국인 1,800억, 1,600억대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여전히 양호하게 외국인 매수해줘서 2만 계약, 12월물 2만 계약 상승적으로 베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현재 옵션 만기일에 큰 변동성은 가져오지 않을 거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MSCI 지수 편입 소식. 유니슨 전일 편입했고요. 중소형주는 유니슨이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있고, SK케미칼, SK바이오랜드가 편입됐다. 두산중공업도 편입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좀 더 풍부한 자금들이 매수에 가담한다면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유니슨, 닥터K가 관심있게 보고 있던 해상풍력 관련주 유니슨을 편입했습니다. 전일 편입 이후에 양호한 모습이고요. 지금 동시호가 상황 봐도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시호가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0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2% 강보합, 나스닥 선물은 0.08%로 약간 약세 출발 진행 중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봉인데요. 다우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전에 체크해 봤다시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은 20일 권역까지 강하게 밀린 상황입니다. 자, 원유 선물은요, 42달러 인근까지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선물 보시게 된다면요, 큰 폭으로 하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 선물이 추가 하락 가능성 더 높아 보이고, 일단 주식시장 쪽으로 좀 더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양호한 흐름으로 조정받고 있고요. 지수가 코스피가 추가 상승하게 되고 기관의 외국인이 지수 상승에 따라서 매수를 해 들어온다면 어디를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양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제약 바이오주들 조금 흔들림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다시 27만 6천원권까지 조금 밀린 그런 상황이고, 저항대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흐름 진행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백신 화이자에서 90% 이상 삼상 실험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곧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시젠과 같은 진단 키트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밀렸고요. 언택트 종목들 전일 상당히 크게 밀렸던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전일 한5% 가까이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추가 하락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주춤해진다면, 그 상황이 조금 주춤해진다면, 너무 크게 밀리면 좀 곤란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상황 봐서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쉽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상당히 고점 부위에서 큰 폭으로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에 전일 LG화학도 제법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자, LG화학이 분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상승 전환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관심을 좀 가질 필요 있고요. 그것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양호할 것이다 했는데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조정 받는 상황을 보고 2차 전지 쪽으로도 만약에 편입이 안돼 있다면 편입을 적절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시장 상황이 흔들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현대제철도 차익 실현했고요. 롯데하이마트도 차익 실현했고, 클래시스도 차익 실현했고요. 인버스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는 뭐1% 미만 하락이니까 헤징 역할 적당히 했고, 코스닥 인버스는 약수익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코스피 0.42% 상승 출발. 자, 좋기로는 전일 고점 부위를 깨지 않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 2450 정도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전일 저점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됐고요. 자, 어제 인버스 철회 결론적으로 잘한 거죠. 시장이 죽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판단이 섰거든요. 해칭 적당하니 그냥 역할 잘 하고 넘어온 겁니다.
자, 더존비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네이버 일단 약세 출발입니다. 0.5% 하락. 하이닉스도 0.58% 하락 출발. 삼성전자는 0.5% 상승 출발.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 뭐 적당한 흐름입니다. 전일 또 강세 보였던 자동차 부품 중에 현대모비스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신세계 전일 강하게 7% 인근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양호한 흐름. 자, 갑자기 관심 종목군의 종목들이 확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만큼 추세가 다시 복귀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열몇 종목으로 확 줄어든 그런 상황이 보이고, 어떨 때는 확 가득 차죠? 자, 자동차. 다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전일도 양호했죠. 자, 언택트 관련주들 여전히 아직 약세 흐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들 양호하고요. 금융주가 양호합니다. 금융주. 자, 셀트리온 삼형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5G 전일도 양호했는데 오늘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비교적 양호. 현재 출발 상황에서는 자동차 쪽 양호하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비교적 약세고요.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린뉴딜도 지금 현재는 조금 약세 출발입니다. 자, 전일 강하게 올랐던 조선주 조금 조정 양상이고요. 금융, 철강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달리고 있어요. 자, 네이버 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를 무지막지하게 패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계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검색 엔진 어디를 사용하십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아니면 구글인데, 그죠? 카카오톡 안 깔은 사람 있나요? 자, 그러한 빅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른 업계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쓴다 이겁니다. 같이 융합해서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이루 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금융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택트라고 치부해서 미국에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빠진다고 같이 강하게 빠진다라고 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이 좀 밀립니다. 0.47%로 밀리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미국도 다우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이 조금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우는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는 코스피는 양호하게 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입니다. 미국 선물이 좀 밀립니다. 하락으로 좀 밀리니까 코스닥 대번에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대 음봉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5분봉에서. 자, 언택트 관련 내지는 진단 키트, 그리고 바이오, 그린 뉴딜까지, 2차 전지까지 강하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하이닉스 계속, 외국인 지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도전비전도 전일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양호한 흐름, 양호한 수급이니까 반등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외국계 매도, 삼성전기도 꾸준히 외국계 매수 유입되고 있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추가 상승합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자동차 섹터가 유난히 강합니다. 자동차도 수출길 많이 막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자동차 섹터도 충분히 수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약세. 자, 유니스는 20일 위에 일단 안착한 상황이니까 5,500원권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적당한 흐름으로 가다가 한번 다시 그린 뉴딜 쪽으로 이슈가 들어오면 강한 상승도 한번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와 같은 종목들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강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만 21만 8천원, 한 22만 원권 정도로 조정받는다면 매수해서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충분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코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신 분은 탁케이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이 더 필요하시다면요, 매일 아침에 진행 중인,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방송에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검증해 보신 이후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클럽 가입도 있거든요. 구독 옆에 보시면 팬클럽 가입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됐다, 열심히 하라는 후원자 되고 싶으시다면요, 팬클럽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가는 섹터만 가고 나머지 섹터는 좀 부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차별화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를 강세라 하기엔 못합니다만 전기전자 양호하고 자동차가 거의 기아차가 폭등에 가깝게 합니다. 자동차 부품도 강하고요. 항공주 양호하고 나머지 비실비실합니다. 금융주 양호한 흐름이고요. 금융주 섹터를 일로 올립니다. 음식료 별로거든요. 증권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냅둡니다. 저기 이렇게 하면 금융주가 확실하게 보이죠. 금융,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나머지는 지금 제법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전일에 이어서 여행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 자,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 뭐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도 뭐 전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휠라홀딩스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현대제철 양호하고요. 롯데하이마트는 적당히 청산 이후에 아직까지 숨고르기 양상입니다만 아직 수익권이고요. 자, 삼성중공업 추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충전기 가능하다 라는 의견 듣고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다는데, 23,000원에 가지고 있다는데 뭐 양호하죠, 그죠? 수익을 다 취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의견 제시했던 종목들 다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저기 위에 가 있고요. 만도도 추천했었죠. 만도도 추천 여기서 했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갑자기 힘낸다잉. 셀트리온 제약 힘낸다잉. 참. 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어요.
추천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없는 분들 매수. 꼭대기 있는 거 안 따라가요. 꼭대기 있는 거 안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시젠과 같은 종목들 덜렁 따라갔어 봐요.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NH 한국 사이버 결제 부담스러워서 못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조금 고점에 있는 거 따라간 게 따라갔다 하기에도 좀 못하지만 네이버를 조금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추가 상승할까 싶어 매수를 해서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 나머지 꼭대기 있는 거 안 따라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닥터K는 지금 현재 시장을 아주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수익 나면 토해내지 않고 다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 그 전략이 결코 틀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올라간 거 못 먹은 것은요. 손실은 아니니까요. 말장난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먹었던 거 토해내면요. 상당히 쏙쓰립니다. 성창오토텍도 있네. 약수익으로 저는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올라왔거든요. 그죠? 큰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큰 손실도 없어요. 차근차근 챙겨갑니다. 그리고 조금 지지부진하던 종목도 올라오면요 비중 확확 줄입니다. 비중 줄였다가 SK하이닉스는 다시 비중 확대거든요.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추가 상승할 것 같단 말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계속 들어오는데 지수 위쪽으로 코스피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비두고 갈까요? No.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기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동의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못 먹으면 쏙 좀 쓰리는데요. 더 가면요. 그냥 적당히 챙기면서 시장 상황 봐서 지금 현재 쭉쭉쭉 바이앤홀딩 하기엔 부담스러운 장세입니다. 쭉쭉쭉 바이앤홀딩 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요. 자, 용식님 방송 보고 계시면 1번. 듣고 계시네. 자, 짧게 챙기는 거 좋은데 이제 시작하는 것들은 그죠? 홀딩할 땐 또 홀딩 해야 돼요. 그죠? 셀트리온 제가 이거 뚫으면 14만원 보이거든요. 홀딩입니다.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닉스 차익 실현 잘 했고 또 적당히 들어가 있고, 그죠?
야, 기아차가 미쳤어요. 실적이 그렇게 좋다 그러거든요. 현대차. 자, 중장기로 삼성전자, 현대차, 신세계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그랬거든요. 현재까지도 양호죠. 그 전략대로 했으면 며칠 전에 저번 주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만의 적립식 펀드 들면 된다. 현대차는 벌써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만의 적립식 펀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매수했다는 평균 단가 여기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십시오. 적금 들지 마시고, 저는 주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무조건 사 들어가라. 한 달에 한 번씩. 아무 종목 말고. 물려서 쭉 들어가는 거 말고. 삼성전자, 현대차, 신세계. 우리나라 업계에서 다 1위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은요,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결국은 5년, 10년 가면요, 저기 위에 있을 겁니다. 저 유독 바이오스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세 보입니다.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닥터K가 다른 종목은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야, 주식 트레이딩하면서 겁내면 돼? 겁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 우습게 보면요, 큰코 다쳐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3, 4일 만에 반토막 나는 게 주식이에요.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반등합니다. 나머지 박살 나는 거 봐봐, 이거 지금. 이거, 와, 시젠 이런 거 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수익만 수익이 아니라니까? 시젠이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그죠? 고점에 있는 종목들 들어가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해서 안 들어가서 안 깨지는 거.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던져라, 다시 매수 어디서 해라.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플러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죠? 지금 몇 개월째, 내지는 제가 리딩 제법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방송 4년차인데, 뭐, 크게 오래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뭐, 20%, 30% 손실 난 종목, 한 종목도 없어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왜? 적당한 수준에서 손절해버립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손절해버립니다. 야, 그린 뉴딜이가 해필 조정받네. 참. 벼르고 들어갔는데.
대기하십시오. 용식님, 대기하세요. 코스닥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코스닥 작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이거 삼성전자가 61,000원대 여기를 넘으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외국계가 계속 사들어옵니다. 뭐 하이닉스도 단단하게 지금 V자 급반등 이후에 옆으로 그냥 스스스스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렇습니다. 나 죽지 않겠소거든요. 외국계 계속 사들어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지금 현재 조금 흔들림 나고 있습니다. 0.16%로 다우존스 선물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26%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 흔들림이 비교적 더큰 폭으로 나타나니 조금 비교하기에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크게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수급에서 여실히 나타나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닥터케이 코스닥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하고 유니슨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풍력적으로 현재 전일 플러스 난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21권역 정도만 지켜준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만 오늘 그린 뉴딜 쪽 하락 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린 뉴딜 쪽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 비교적 다 약세예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매수는 시장 턴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미국 선물 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코스닥 기관 외국인 물량 매도 물량 사그라드는 거 확인하시고 접근해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